반가 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공인계사법 하루 세 문제 기출 보개기 시간입니다. 여러분 문제 풀기 전에 먼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 교재는 강의 내용은 네이버 밴드나 네이버 카페 박용덕 박사의 부동산 여행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26회 38번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에 관련된 내용으로 틀린 것입니다. 자, 1번 개업공개사의 중개업 폐업신고에 따라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그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더라도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재지어가지고 등록 취소된 게 아니잖아요. 폐업을 해가지고 등록 취소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매수 신청 대리인이 된 사건에 있어서 매수 신청인으로서 매수 신청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경매는 1등 뽑는 거잖아요. 1등 한 명 뽑는 건데 이렇게를 하면 위임인이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개업공개사는 매수 신청 대리에 관하여 위임인으로부터 보수를 받는 경우 그 영수증에는 중개행위에 사용하기 위해 등록한 인장을 사용해야 된다. 예, 등록인장을 사용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소속공개사는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할 수 없습니다. 소속공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도 못하죠. 이중소속에 해당되기 때문에 매수신청대리인 등록도 못하고요. 하려면은 소속공개사 그만두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후에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해야 되겠죠. 4번이 틀린 정답입니다. 할 수 없습니다. 소속공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도 안되고 매수신청대리인 등록도 안됩니다. 5번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한 개업공개사는 법원 행정처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 그 사무소의 간판에 법원의 휘장 등을 표시할 수 있다. 예, 법원 행정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업무정지되면 업무정지됐다고 출입문에 써붙여야 되죠. 4번이 정답입니다. 소속공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도 안 되고요.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도 할 수 없습니다. 자, 다음은 30번 문제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외국인 특례가 되겠습니다. 외국인 특례. 네, 외국인 특례. 외국인에게 이렇게 특별히 예외를 두는 이유는 뭘까요? 네, 외국인에게 특례를 두는 이유는 외국인들에게 더 규제를 하기 위해서 특례를 두고 있죠. 자, 그래서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인데 1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는 대한민국 영토에서 외국인이 상속, 경매 등 계약 외의 원인에 의한 취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했는데 계약 이외의 원인에 도 적용이 됩니다. 계약 이외의 원인은 6월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요. 6월 이내에 신고 안 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외국인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경우 외국인 부동산 취득 특례에 따른 토지 취득 신고를 해야 된다. 자, 매매 계약이면 3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했다면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60일 이내에 또 한 번 신고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외국인이 대한민국 소지하는 건물에 대한 저당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외국인 특례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예, 그렇습니다. 저당권은 예, 적용되지 않습니다.
외국인이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저당권은 적용 안 된다고요? 매매, 교환, 증여계약 이런 경우는 적용되지만 저당권, 임차권 이런 거는 외국인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별한 예외가 특례죠. 따라서 3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라도 구성원의 2분의 1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에 따른 외국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했는데 해당합니다. 해당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해당합니다. 2분의 1 이상 외국인이면 예, 그래서 4번 틀렸습니다. 해당하지 아니한다 해서 2분의 1이 외국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외국인 등에 해당됩니다. 3번은 저당권은 외국인 특례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했으니까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3번은 저당권은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이걸 X 해놓으니까 헷갈릴 수 있는데요. 예, 3번은 저당권의 경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매매, 교환, 증여계약 이런 거, 상속, 경매 이런 경우 적용됩니다. 저당권, 임차권 이런 것은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4번이 옳은 내용이고요. 자, 다음은 5번인데요. 전원이 외국인으로 구성된 비법인 사단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에 따른 외국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했는데 전원이 외국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해당하지요? 그래서 해당하지 않는다 해서 틀렸습니다. 5번도 다짜만 여러분들 잘 안 보이시네요. 5번 예, 전원이 외국인으로 구성된 비법인 사단은 외국인 등에 해당하고요.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상속 경매 같은 경우는 6월 이내 신고해야 되고요.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그 다음에 매매 계약을 해서 30일 이내 부동산 거래 신고했으면 60일 이내 외국인 특례에서 또 한 번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경우 외국인 등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5번에 전원이 외국인으로 구성된 비법인 사단 외국인 등에 해당됩니다. 2분의 1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으로 구성되어 있어도 외국인 등에 해당이 됩니다. 자, 다음은 26회 40번 문제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서 작성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서식이 중요한 게 확인설명서, 전속중개계약서,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부동산 거래 신고서 서식입니다. 1번이 옳은 내용이 되겠네요. 거래 대상 종류가 공급계약, 분양 또는 전매계약, 분양권 입주권인 경우 물건별 거래가격 및 총 실제 거래가격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적고요. 그 외의 거래 대상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적습니다. 분양권 우리 아파트 뭐 오피스텔 만약 분양가가 2억이라고 하면 거기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포함된 금액을 적습니다. 분양권일 경우에는 등기되고 나서는 부가가치세 제외된 금액을 적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인데요. 계약 대상 면적에는 실제 거래 면적을 계산하여 적되 건축물 면적은 집합 건물의 경우 연면적이 아니라 집합 건물은 전용 면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투기과열지구에서 실제 거래가격이 3억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자금조달액 신고해야 된다 했는데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는 거래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을 제출해야 되고요. 비규제지역은 6억 이상, 그 다음에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역과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을 제출해야 됩니다. 종전부동산난은 분양권 매매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했는데 종전부동산난은 입주권인 경우 기재를 합니다. 따라서 틀렸고요. 5번 개업공개사가 거짓으로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아니라 거짓 신고하면 100분 오후 5% 이하 과태료고요. 30일 이내 신고 안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따라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집합건물은 전용 면적을 적고요. 그 다음에 3번은 자금조달 계획은 투기과열지구면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조달 계획 제출해야 되고요. 또 투기과열지구면 증빙자료도 제출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입주권인 경우 종전부동산라는 입주권의 경우에만 기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5번에 거짓으로 신고하면 100분 후 5%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도움 되셨나요?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숙제가 아닌 축제 같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